꿈이 성우셨어요, 원래? 저는 원래 좀 늦은 나이에 원래 회사,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방에서 어떤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냥 회사? 회사 이름 말해서 주땡 회사, 주땡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에 어떻게 갑자기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대학교 때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교수님 소개로 리포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틈틈이 회사 마치고 시간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지방 CM 녹음하고 이랬었어요. 지방 CM도 하셨구나. 네네네네. 재능이 있으셨던 거야. 예. 왜냐면 회사 생활 하다가 보니까 나란 사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슴 두근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내 일을 하자. 네, 그 스튜디오 안에서 너무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안 되겠다. 그 늦은 나이지만 이제 가자. 서울 한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야, 집에서는 그 나이에 취직 갈 나이에 무슨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는 걱정하시지. 그죠. 네. 그래서 돈을 조금만 들고 한양으로 왔죠. 꿈을 향해서 29살에 네, 올라와서 회사를 그러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네, 네, 아, 네. 쉽지 않아. 근데 언니는 공채 성우가 되기 전에도 저희 일명 지망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망생들께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실력자. 네, 실력자로 되게 유명했었고 일도 많이 했었어요. 무대포였어요. 그냥 네. 막 찾아가서 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쓰고 싶으면 써라. 이런 식으로 나게 사실 했더니 요거 뿌래요. 그런데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쯤에서 연락이 이렇게 오시면서 하면서 좀 더 늘고 한 그러니까 야 공채가 되시기 전부터 네. 어떤 프로의 생활을 걸으셨네.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언니랑 첫 인연이 KBS 이제 저희가 몇 차 시험을 거쳐서 최종 그 면접장에서. 네. 그때도 이미 유명해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어요, 우리들끼리. 야, 전이야, 전이야. 그래서, 전이야, 전이야. 아, 뭐야, 돼지눈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돼지눈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언니한테 머리가 길었는데, 이제 먼저 시험을 보고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됐어, 이미. 그래서 약간 좀 아니에요. 근데 언니, 제가 이제 언니를 알고 나서 알았는데 그건 긴장했을 때 언니 이렇게 하거든요. 긴장하면 이거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 앉아서 봤을 때는 도도하게 봤어요. 도도하게 봤어요. 근데 언니가 나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이제 이만한 귤 있잖아요. 진짜 네, 조그만 귤. 근데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게.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 복도에 앉아있는 저희한테 하나씩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오지랖이었어. 쥐어주면서 시험 잘 보세요. 목소리가 잘 보세요. 네, 그리고 떨리긴 했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되게 따뜻하게 저는 남아있어요.